안녕하세요, 치킨 교주입니다. 많죠? 네, 지금 이 녀석들이 다 터키 왕개미 신녀왕들이고요. 이 영상 외에 따로 이렇게 들어있는 개체도 있고요. 지금 밖에 나와 탐색장에 나와 있고 위에 아직 이동을 안한 개체도 있고 토탈 이 영상 외에도 6마리 정도가 이미 세팅이 돼 있습니다. 밖에 6마리가 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8마리 정도가 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개 중에는 워커가 나와 있는 개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두 쪽을 먼저 케어를 했는데, 우선 이걸 약간 치우고, 얼마나 부활을 했고, 얼마나 진행이 됐나를 보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육장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아래쪽이 이쪽이 그 석고예요. 그래서 바닥에 물을 좀 뿌리면 석고가 알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워커가 이미 나와 있어요. 예, 워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먹이를 줘도 될것 같고요. 이 나머지 세 군체는 아직 워커는 안 나왔는데 조만간 나올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커가 여기 돌아다니죠? 한 방울만 딱. 여왕 애들이 배고프면 나와서 먹을 겁니다, 아마. 여왕이 한 자리에만 있진 않고요. 계속 돌아다니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육장, 이게 접시거든요. 접시에다 물을 이렇게 좀 따라주면. 신기하게 영상 촬영만 하면 연락이 옵니다. 안 오던 연락이. 보시면 지금 이쪽에다가 알을 낳고 있지만 먹이를 줬잖아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녀왕 개미들도 나와서 밥을 먹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녀왕한테도 개인적으로 먹이를 주는 주의라서, 네, 이 녀석도 지금 내려와서 먹고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신녀왕들도 먹이를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이를 줘 보니까 그 죽는 경우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정도 세팅하고 지금 아까 토탈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아홉 개 신여왕이 또 따로 있는데 그 녀석들도 다안 죽었어요. 예, 지금 딱 죽은 개체는 한 군체랑 한 녀석이랑 그다음에 도망간 녀석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던 개체 빼고는 죽은 개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한 마리 죽었어요. 딱한 마리. 그 이후 촬영 이후에 죽은 개체는 없고요. 자, 다시 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아직 이사 안간 녀석이 있어서 저렇게 놨고요. 자, 다시 거치를 하고 촬영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설명을 하다가 이 사육장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닥에 물을 부으면 이 석고가 습기를 위로 빨아올리기 때문에 이제 밑에는 좀 축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왕 개미들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까 살짝씩만 습기를 주긴 하는데요. 지금도 습기가 좀 많아 보이네요. 에이, 거미가. 여긴 워커가 지금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먹이를 줬으니까 치우고요. 군체가 지난번 촬영 이후에 얼마나 번성을 했나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와, 여기 아주 조그만 워커가 하나 나와 있네요. 지금 먹이는 다 먹은 상태라 먹이를 주면 될것 같고요. 얘는 특이하게 쓰레기를 이 안에다 버렸네요. 다른 개미들은 밖에다 버리는데 웬만하면.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줬고요. 먹이 준 애는 옆으로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아이고, sorry. 볼까요? 이 녀석은 아직 애벌레네요. 워커가 없습니다. 하지만 먹이가 말랐기 때문에 자,
한 방울 약간 떨어뜨려 주고요. 의외로 워커가 좀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일 것 같네요. 워커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해서 잘 보이진 않아요. 초점도 잘안 잡히죠. 네, 아주 조그맣니다. 깜짝 놀랐는지 다른 고치를 물고 이동을 하는데요. 이 모래 위에다 그냥 살짝 놔줄게요. 먹이를 한 방울, 두 방울. 이 사육장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두 번째가 워커가 나왔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워커가 나와 있네요. 네, 나와 있습니다. 워커가 한 마리 나왔고요. 나머지 애벌레네요. 그러면 이 녀석들도 똑같이 먹이를 한 방울. 지금 세 개가 워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워커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 지난번에 그 죽은 개체 추가 투입한 걸 거예요. 그래서 고치가 유난히 많죠. 지금 워커는 한 마리 나왔고요. 지금 한 마리도 조만간, 네, 돌아다닐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고치의 껍질을 벗겨놓은 상태라 똑같이 아주 조금씩만 줄 겁니다. 유난히 터키왕 같은 경우는 먹이를 먹다가 빠져 죽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쪽도 워커댓 이 워커의 색깔이 참 매력적이죠. 터키왕은 약간 우유빛깔에 와 무지하게 빠르네요. 한 방울 먹이를 그래도 잘 먹었나봐요. 왜냐면 황토 때문에 이 황토란다 이 석고 색깔 때문에 이 먹이가 약간 주황빛으로 돼서 이 워커들 역시도 엉덩이가 약간 주황빛이 나네요. 다음에 줄 때는 그릇을 바꾸든지 한번 닦아서 줄 예정입니다. 지금 많이 나왔죠, 워커가 생각보다. 여기도, 여기 워커가 한 마리 나와 있네요. 워커가 한 마리 나와 있습니다, 구석에. 여기도 한 방울. 그냥 자주 주지 말고 일주일에 딱두번 정도만 주면 될것 같아요. 이 녀석도 워커가 한 마리, 두 마리 나와 있습니다. 아직 초기 군체들은 워커가 굉장히 약하고 쪼그매서 이쪽도 두 마리 나와 있고요. 생각 외로 많이 나와 있네요. 이쪽의 경우는 워커가 나와 있긴 합니다. 한 마리가 빨빨빨 돌아다니고 있죠. 얘는 허물을 요 위에다 버려놨네. 자, 그래도 요 위에다가 어차피 다음번엔 청소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지금 이 사육장에 있는 개체는 현재 한 마리 빼고는 다 워커가 나왔어요. 얘도 워커가 나와 있네요, 한 마리. 지금 고치 상태를 보니까 조만간 더 워커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줬어. 여기는 워커가 두 마리 있네요. 두 마리. 전체적으로 이 사육장이 좀 빠른 감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지금 시험관 세팅한 애들은 워커가 나와 있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진 않아서 좀 이따 자세히 볼 건데. 아, 여기도 여기는 워커가 없네요. 하지만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네, 코치들이 많이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조만간 워커들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토탈 이 사육장에서 지금 두 개체가 워커가 안 나왔고, 얘도 워커가 없네요. 총 세 개체가 워커가 없네요. 총 3개치. 지금 13개를 체크했는데 3개치 빼고는 다 워커가 워커가 있었습니다. 3개치 빼고. 자, 볼까요? 여기 워커 하나 나와 있는 개체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워커 한 마리. 여기도 나와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세팅을 하면서 비슷한 거의 조건이었는데, 이제 사육장이 이 사육장을 썼느냐 아니면은 3D 프린터 사육장을 썼느냐, 바닥에 그 석고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건지, 지금 오히려 시험관에서 워커가 좀 늦게 자라는 감이 있어요. 네. 지금 우선 죽은 개체들은 없습니다. 지금 먹이를 얘네들도 줄 건데요. 빼줘야겠다, 이거. 여기도 지금 워커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확실히 근데 시험관이 편한 것 같아요. 사육장 관리는. 한 방울을 치워놓겠습니다. 얘는 왜 밥그릇을 저 안쪽까지 밀어놨을까? 밥그릇을 밀어서 고치를 밥그릇 밑에다 내려놨네요. 조금만 줬습니다. 우선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개미들이 놀릴까봐. 한 방울. 그게 있어요. 밥을 안 주고 길렀을 경우 종종 알이나 고치를 뜯어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밥을 주니까 그런 게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나오지 마. 김이 산으로 공격하지도 말고 나오지도 마. 자, 보시면 바로 밥을 먹죠. 소비 다 끝나고 먹어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주 조그만 애벌레네요. 한번 먹은 건지 먹이를 충분히 준 것 같은데 다 똑같은 세팅인데도 진짜 여왕개미마다 틀려요. 이건 아씨, 뒤집어졌어.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왕개미가 알아서 먹기 때문에. 주자마자 먹죠, 그냥.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먹어요. 고치가 한 뭉탱이가 있네요. 여기까지 줬고 얘는 건들지 말아야 되겠어요. 애벌레를 밥그릇 위에다 올려놔서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워커가 한 마리 나와있네요. 얘는 워커가 있으니까 큰 거 한 방울. 보시다시피 신여왕 애들도 밥을 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여왕. 다만 근데 예전에는 벌레를 잘라주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럴 경우 빨리 상해요. 그것 때문에 다음날 다시 치워주고 이런 게 번거로운데 이렇게 물약으로 된 설탕물로 줘도 상관은 없거든요. 당분류를 줘도 설탕물이나 꿀물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넉넉하게 말고 진짜로 딱 먹을 정도 한 방울 이 정도. 얘는 거의 다 먹었죠.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먹을 정도, 그 정도 양만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야, 너는 아직도 알이냐? 아직도 알 6개 정도? 와, 같은 기간에 채집된 개체고 같은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진짜 그냥 알이에요. 지금 아직도 애벌레도 없고 얘는 이미 워커가 나와 있고요. 이 개체마다 틀려서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긴 워커가 두 마리 나와 있는 개체가 있네요. 자, 이쪽 애들부터 쭉 줄게요. 아, 얘도 알이네. 진짜 조금만 줘야겠다. 이 안에 흘려 있는 게 있어서.
얘네 지난번에 한번 뒤집어진 것 같은데 먹이통이. 그럼 얘는 아직도 알이 지난번에 낳은 걸다 먹었나 봐요. 알이 있는 애들이 있지 왜? 얘도 알이네. 지금 대략 한 하나, 둘, 셋, 넷 이쪽에서 네 마리 정도가 아직 알이에요. 아주 조그만. 이미 워커도 나와 있는 개체도 있지만 답은 없어요, 확실히. 아씨, 뒤집어야 하는데 자꾸 뒤집어지네. 잘못해서 훅 들어갈까 봐. 그러면은 안에가 다 젖고 그래서 끈적끈적해질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얘 먹이통이 두 개죠. 지난번에 먹이통 위에다가 알을 놔서 얘는 워커가 나왔습니다. 자, 워커가 나와 있고요. 이쪽에도 조만간 워커 나올 애들이 좀 보이네요. 고치가 노랗게 잘 익어서. 확실히 잘 먹는 애들 쪽이 잘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배들은 대체적으로 빵빵하긴 합니다. 이틀 안에는 워커가 나오겠네요. 고치가 노란 게. 이렇게 먹이 주다 보면 시간 진짜 빨리 가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명 때문에 더워서 땀이 나네요. 사무실 방음이 그지 같아서 옆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게다 들리네. 그럼 저 아저씨도 내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다는 걸 듣고 들리겠는데? 얘도 알이네. 지난번엔 대부분 애벌레 고치였는데 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선반에 올려놨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보세요. 얘네들은 잘 먹어요, 되게.
전체적으로 볼까요? 얘는 왜 밖으로 통 밑에 들어가서 얘는 알이 있는 애고요. 옆에는 고치들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고치들이 있고 좀 큰 애들이 잘 먹어요, 확실히. 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다 좋습니다. 이쪽 애들은 먹이를. 아,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지금 제 느낌상이에요, 진짜로. 먹는 애들은 대부분 고치가 많이 연그렀어요. 근데 그에 비해 알로 되어 있는 애들은 먹이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알이 없죠. 아, 얘는 알이 아주 조금밖에 없죠. 얘도 알이죠. 얘도 알이고 얘도 알이에요. 공통점은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 얘는 고치가 엄청 많거든요. 밥도 잘 먹어요. 이쪽 애들도 고치가 다 어느 정도 연그러서 워커가 나올 정도 수준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먹는 애들이 빨리 불어납니다. 확실히 여왕개미가 잘 먹여야 돼요.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감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